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클렌징을 잘못하게 되면 피부가 되게 많이 예민해지는 편이거든요. 이럴 때 부담 없이 순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클렌징 오일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 바로 셀리뉴 카멜리아 딥 클렌징 오일 제품이에요. 셀리뉴는 피부 세포의 자생력을 회복을 시켜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브랜드로, 이 제품은 외부 환경과 오염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피부 표면의 불순물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피부 청정 효과 및 진정 작용이 우수한 제품이에요. 피부 보습 효과와 진정 효과 크면서 오메가6와 오메가9의 함유량이 높고 콜라겐 합성 증진과 분해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항노화 및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동백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동백오일을 독자적인 발효 기술을 사용을 해서 더 안전하면서도 미세화를 해서 피부의 흡수력을 높여냈다고 하더라고요. 동백오일에는 피부의 성분과 유사한 올레인산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뛰어난 보습 효과를 가지는데 항산화 기능도 뛰어나서 피부를 진정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 외에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에는 기름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로 메이크업을 지워주면서 모공 속 노폐물도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특히나 이 제품은 동백오일에 더해서 모공 청정에 탁월한 호호바씨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호호바씨 오일은 피부 건조를 다스리고 과도한 유분 컨트롤과 모공 청정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에요. 또한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셀리뉴 카멜리아 딥 클렌징 오일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오일 타입으로 되어 있고 따로 색이 엄청 진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손바닥에 두세 방울 정도 펌핑을 해서 마사지를 하듯이 펴발라주시면 되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난 뒤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어주시면 끝이에요. 인공향이 아니라 로즈마리 오일, 라벤더 오일 등 자연의 향을 사용해서 그런지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는 게 느껴졌어요. 동백오일에 완벽한 세정력에 더해서 워시오프 타입의 깔끔한 마무리감으로 세안을 한 뒤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가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피부가 깔끔하면서도 촉촉하게 마무리가 된 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셀리뉴 카멜리아 딥 클렌징 오일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셀리뉴 카멜리아 딥 클렌징 오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